괜찮아. 좋지. 응? 방 좋지. 우리 방 거실 안 해. 있어? 지금 여자친구분? 응, 있어 안 해. 내일 요트 데이트 좀 5시쯤에 이제 예약 좀 잡아놨고 그리고 그 전에도 오늘 고기 같은 거 먹을까? 아, 너무 좋아. 돼지고기지, 역시. 그러니까 3시 식사 정도 해야 되니까 여기서 2시 10분쯤 출발하면 될 것 같거든. 어, 좋아. 그럼 내일 늦잠 자도 돼? 꿀잠 자. 너무 좋아. 난 저녁 데이트가 너무 좋아. 그냥 푹 자고 그냥 깔끔한 컨디션으로 오늘 그냥 푹 자고 보자, 알았지? 너무 좋아. 안 했어. 뭐라고? 여자친구랑. 뭐라 했어? 여자친구? 응. 나도 뭐라 했어. 아니 막 엄청 뭐라고? 어, 막 완전 막 진지하게 한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너는? 그냥 좋았나 봐, 이런 거. 완전 진지한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아. 뭐라지? 일단은 내일 데이트에만 집중하고 날씨를 관심 있게 들고 2시 10분까지 현관 앞으로 2시 10분 여기 앞에? 어, 알았죠? 응. 오케이, 갑시다. 아? 설레요. 모을에다가 요트에다가 그거는 진짜 뭐지? 반칙이 아닌가. 기분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은수랑 있어도 기분 좋을 것 같은 느낌. 뭐 해? 입술 건조해서 립밤 발랐어. 그 내일 뭐 하는데? 내일? 응. 밥 먹고 그 요트 탈 것 같은데? 요트 탄다고? 무슨 요트? 뭐 돌고래 보는 거. 대충. 요트 한 번도 안 타봤는데 나도. 나는 하와이에서 좀 탔었어. 어쩌라고. 내가 안 타봤다고. 사이판에서도. 내가 안 타봤다니까? 나중에 꼭 같이 타보자. 태연. 응? What are you doing? 응? 아니, 뭐 좋아. 한건 형이. 뭐 이렇게 하고 와서 또 이렇게 하잖아. 갑자기 이렇게 갔다 와서 이렇게 나 나한테 막 이유 부리고 이러잖아. 그러지 마. 또 좀 찔려가지고 와서 막. 뭘지? 그냥 자연스럽게 뭐 너가 하고 싶으면 너가 선택한 건데. 너 선택 내가 난 존중해. 기분은 별로 좋진 않아. 김태현. 응? 나 안 쳐다보고 나랑 말 안 할 거야? 무슨 말을 할까? 어머나, 무슨 뭐. 무슨 말을 할까? 말해봐. 아니 뭐 말해봐 왜요? 그냥 우리 평소에 썼다는 것처럼 얘기하자는 거지. 너도 또 언젠가 데이트할 거잖아. 내일일 수도 있고 내일 모레일 수도 있고 그 감정 나도 똑같이 느낄 건데. 그래서 난 싫어. 사실 아무 말 안 하잖아. 아니 아무 말 안 하잖아가 아니라 뭐. 그러니까 이 상황이 앞에 눈앞에 닥치니까 기분이 안 좋잖아. 기분이 좋을 순 없지. 어 맞아. 좋아 안 좋아 안 좋은데 너 선택이니까 존중한다고. 함께 놀다 오면 되지. 태연 씨가 연하라서 그런지 약간 투정을 좀 부린다고 해야 되나? 좀? 아 나는 태연 씨의 마음이나 뭐 태연 씨의 기분은 전혀 애 같다고 안 느끼는데. 나도. 전달 방식이 애가. 나는 혜연 씨가 먼저 태연 씨를 아이처럼 대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자꾸 혜연 씨가 그게 너무 박혀 있는 것 같아. 애 같아서. 내 남자친구는 너무 어려서 그런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 지유 씨 방은 어땠지? 도영. 도영 씨와 지유 씨. 여기는 저 커플들 중에서 유일하게 표현을 안 한 커플인 것 같아요. 이 도영 씨와 지유 씨 커플이 자기가 생각했던 이상형과 다른 사람이어서 좀 당황스러웠다, 놀랬다 이런 말들을 잘 했는데 이거를 도영 씨한테 한 마디도 안 꺼냈단 말이야. 둘은 지금 그
사건에 대한 대화가 하나도 없었어요. 겉돌기만 해. 네. 대화를 하긴 하는데 네. 정작 궁금하고 하고 싶은 얘기를 맞아. 하지 않아요. 뭔가 관계가 그때의 잠시 이별 때문에 표현을 지우 씨 입장에서는 안 맞아. 하고 약간 지우 씨도 내가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내가 좀 참아야지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 관계가 깨질 것 같으니까. 근데 연인 사이에서 100%라는 거 없어. 무조건. 왜냐면 그 사람도 여지를 줬으니까 그럼. 그렇겠지.